기다리셨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아, 이제 저희들이 공유 모델을 한번 저희들이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가장 이제 집필하셨던 책들의 인기가 있는 저자들을 모시고 AI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또그책 속에 나오는 그런 현장들을 어떻게 또 조명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숨은 이야기들을 듣고자 조선대학교와 호남대학교가 공유 모델의 첫 스타트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는요. 공유 모델을 도서관으로부터. 주제는 AI 시대의 저자들의 생각을 듣는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현장은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센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15명 이내의 인원들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관계자 외에는 지금 참석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 앞서서 그래도 오늘의 이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시는 강연자, 또 참여자, 그다음에 또한 질의와 또 코멘트를 해주실 학생님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이 프로그램 있기까지 조선대의 협력이 있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최한철 중앙도서관장님 참여하셨고요. 또 팀장님, 또 직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멀리서 또 오셨고요. 함께 저희들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박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죠. AI의 저자들의 생각을 듣는다. 아, 우선은 첫 주자로 나오실 유영하 박사님. 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가 좀 이동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유영하 박사님은 KTV 앵커, 뉴스 앵커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책들을 지금 또 집필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4월에 또 공감 정치라는 그러한 또 재미있는 또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발표자는 한동대학교의 이재용 교수님이십니다. 공과대 교수님이신데 다양한 책들 또 우수 도서로도 선정된 또 경험이 있으셔서요. 저희들이 또한 숨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자 멀리서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포항에서 저희들의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여하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저희들의 이 행사에 또 이제 양념을 쳐주실 가장 또 이제 커멘트를 해주실 우리 호남대학교 식구들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과대학교 학장님, 정연기 학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또한 이제 의견들을 또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 사업을 또한 이 프로그램을 항상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대원 단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 또 정치에 대한 또 우리 여성의 정치에 대한 방향을 또 설정해 주실 이경희 인문대 학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이 행사들을 또한 지원해 주신 우리 호남대학교 학술정보원의 또한 우리 팀장님들 또 출판부의 선생님들 다수 참여해 주셨고요. 또이 행사에 또 적극 지원해 주신 4차 산업에 또한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저희가 참석하지만 아마도 이 시간에 송출이 되어서 지역사회 또한 타 대학에 또한 미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또 같이 볼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한동대학교 졸업생들 박사들이 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들의 토크 콘서트 첫 강의 주제는 AI의 이제 시대에 어떻게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는의 공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부분으로 유영아 박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단지 발표자는 마스크를 빼주시는 게 강연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가운데 이제 강연자만 마스크를 빼도록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네, 유 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화면을 좀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네, 아까. 네? 아, 예. 여기는 안 나오죠?
이 모니터에는 예, 소개받은 유용화입니다. 저는 AI 전문가가 아닌데요. 덕분에 백란 원장님 덕분에 이번에 AI와 관련된 그 공부를 좀 한 것 같고요. 아직 그 정치학계에서는 AI와 정치에 관련된 그 연구 성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2017년부터 이제 조금씩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혁명이 정치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어떻게 이것이 결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연구 성과들이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덕분에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발표하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 현실이라기보다도 정치적 담론. 제가 쓴 책이 이제 국민 공감 정치라는 책이기 때문에 그 거기서 표방했던 정치적 담론이 어떤 거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인간의 공감이라는 감정 능력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지금 현재도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걸 담론적 형태로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에 엄청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뭐 지금 뭐 금융계, 경제계, 의료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결합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칠 것이냐. 미래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 상식을 갖고서 미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시간은 한 30-40분 하면 되나요? 네, 가능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소주제 같은 제목인데 정치에서의 공감의 의미와 인공지능의 역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읽어주시면은 네. 키워드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공감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정치인들이 공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나는 공감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언론들 보시면은 국민 정서하고 안 맞는다. 저 정치인은 왜 국민 정서하고 그릇된 얘기를 하지? 예.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라든가 지표에서 보면은 공감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직접 들으실 겁니다. 그것이 국민 정서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공감과 상당히 연결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뭐라 그럴까 정치 사상적 의미라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에 제가 좀 정리를 좀 기존에 나온 학설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공감에 각해서 공감의 정치라는 게 뭐냐?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공감의 정치인데 말씀드리면 이제 권력자가 되면은 그 연구에 의하면 이 권력을 잡으면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갑이 되면은. 의를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딕테이터 독재자가 되는 거고 엘리트주의자가 되고 공감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정치에 있어서 과연 공감의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느냐. 제가 쓴 이제 국민 공감 정치에서도 이제 그런 어프로치들을 쭉 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감의 정치라는 것은 포용과 협력의 정치다. 참 특히 좋은 주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잘. 사랑에 기초한 정의와 복지, 또 여론 정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공감대, 공론장이라는 겁니다. 공감대라는 건 다른 말씀드린 민심인데요. 지난번 저 대통령은 민심에 그릇된 행동을 했어. 지난번 저 사람은 국회의원은 민심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뜨려야 돼. 그것을 이제 공감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론장이라는 것은 공감대와 결합돼 있는데 이 오늘도 이 공론장이 하나의 형태겠죠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치와 AI 또 인공지능의 저 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창의력이라든가 뭐 인공일반지능, 뭐 초인공지능 해갖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느냐.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공론장이 우리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하고 나가는데 이 공론장이죠.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시니까 뭐 제가 민감한 얘기를 하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붙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광주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이냐. 전체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냐. 공론장에서 논의들이 상당히 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또 얘기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아 어떤 사람이 맞아. 어떤 사람은 틀려. 이런 얘기들이 오고 하는데 하나의 공론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념 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이제 국민 공감 정치인데 국민 공감 정치라는 게 무엇이냐. 이러한 국민과 공감대 이러한 걸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이 국민이 앞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국민 공감 정치에서 개념들이 뭐냐. 많은 정치인들이 나는 국민 공감 정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개념들을 한번 제가 아무래도 담는 형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백란 원장님이 저한테 숙제를 내신 그 이 인공지능과 정치와의 관계 이건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기본적인 연구 성과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제가 또 고민하고 연구했던 부분의 속에서의 인공지능과 정치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정도로 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스피디 있게 제가 준비해온 게 좀 많고 이게 담론 형태라서 좀 스피디 있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공감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네 글자로 정의하면은 이심전심입니다. 네. 역지사지는 틀린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뭐 나와서 무슨 뭐 여야 관계가 이렇게 복잡할 때 아,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봐. 원내대표 좀 우리 당의 입장을 좀 역지사지로 생각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네, 그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말이죠. 자아 타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그 역지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맞아. 나 공감해. 공감이 발전하면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없는 사람은 끼리 연애하고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결혼 못해요. 그건 못해요. 그런 사람들 꼭 결혼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이혼하죠. 뭐 재벌집 누구하고 뭐 탤런트 누구하고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공감이 없단 말이에요. 헤어지게 된다. 공감은 그것이 이제 공감작용이 발전하면 사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남의 감정을 내가 재현하는 건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거울 유론이라는 그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거에 의해 상당히 인간의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아주 직관적인 능력이다 그러는데 이 남의 감정과 유사하게 내가 느끼는 거죠 아주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건 이 교감과 공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감은 공감과 좀 달라요 교감은 싫어도 좀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은 상당히 느끼는 거죠 아, 내 안에서 저 사람의 생각을 재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와 정치와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돼서 발전하고 발달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장류 학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감의 시대라는 책도 우리나라 번역돼 나와 있죠. 최재천 교수가 쓴. 이 프랑스 두발이라는 영장류 학자가 실제로 많은 실험을 했죠. 침팬지라든가 보노보노라든가 이런 그 실험을 쫙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 공감의 인간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1억 년 이상 동안 쭉 발달돼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감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하게 되고 신뢰를 하니 정치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신뢰가 상호 협력으로 가고 집단적 협동으로 나가면서 인류가 발전되고 발달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또 정치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이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얘기 좀 말씀드릴까요? 축구 11명이 하는데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백날 잘해서 100m 달리기 잘한다 그래서 골 넣을 수 있나요? 못 넣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훈련을 하겠죠. 서로 간에 그리고 멤버십도 갖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 느끼는 감정들이 감정인데 감정들이 일치하고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이쪽으로 패스할지 저쪽으로 패스할지 알게 될때 축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팀이 조직력으로 강팀을 이기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팀 자체가 굉장히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공감들을 서로 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굉장히 강할 때 조직적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양분돼 있고 지역 논리 뭐 진영 논리가 강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정권이라든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를 중심으로 통합돼 있지 않은 그 나라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산 이상하죠. 근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소한의 협력과 협동을 통해 갖고 서로 신뢰하면서 나가면은 이거 발전하겠죠. 그래서 통합의 정치, 포용의 정치, 공감의 정치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두바리안 영장류 학자는 동물들을 실험한 데이터를 갖고서 그거는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도 있다. 이러한 걸 통해 갖고 인간도 상당히 더 진화된 동물이니까요. 공감 능력을 오래전부터 갖고 온 것이고 다 DNA가 여러분 우리는 다 DNA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상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아는지 꼭 말로 물어봐야 되나요? 너 사랑해? 눈빛을 보면 아는 거죠. 표정을 보면 아는 거죠. 다 그게 이제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아주 감정.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고요. 감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발전되고 발달되어 왔다.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다음 페이지 넘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아니면 좀 개념 정리를 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좀 썼습니다. 다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찰스 다윈의 공감이 없는 사람은 부자연스러운 괴물이다.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누구를 살해할 때 사람이 인간을 잘못 찌르잖아요. 전쟁을 할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전쟁할 때 사람 쏘라 그러면 처음에 못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발을 주면은 사람 맞히는 사람한테 독을 쏘는 그거는 한한열발 이하도 안 된다는 거. 다 허공에다 쏜다는 거. 허공에다가. 그러다가 이 연습할 때 훈련할 때 타겟을 놓고서 쏘는 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그때 가서 인간한테 총을 쏜대요. 이게 뭐냐면 인간을 서로 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걸 갖고 있는 거죠. 적도 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이코패스는 안 그러죠. 사이코패스는 그냥 막 죽여버리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이코패스다. 인간의 본능적인 거다. 이 야코보니하고 이 사람들 거울 누런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신경뇌학자들이죠. 전기줄을 연결해갖고 거울이 딱 누구 때렸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도 아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쥐 같은 경우도 그런 반응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에는 그런 이제 거울 뉴런이라고 해서 뇌신경 세포에 전두피엽질이라는 곳에 그러한 공감의 세포가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야코보니라는 사람이 발견해갖고 굉장히 큰 공감이론의 토대가 돼 있습니다. 지르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 언론 오피니언이죠. 이 사람은 중요한 말들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알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19 시대에 답답해하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니까요. 외로워요, 그냥. 외롭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꾸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만나다 보면 또 방역이 안 되니까 코로나가 퍼져요. 혼자 있는 너무 힘들어요. 카톡을 하고 전화를 해도 쉽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 간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외로워서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버리게 되고 이 코로나19 때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다 그러잖아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요. 나 혼자 확인이 안 돼요.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감을 갖고 있는 사회적 동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발전해 왔기 때문에 발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도 중요한 건 공감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와 감정, 공감이 지배하는 사회는 다른 거죠.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은 잘난 사람들, 그죠?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우월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90% 이상들은 인류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은 다 똑같습니다. 분노하고 슬프고 아까 얘기한 대로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뭐 하여튼 간에 코로나19 때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으면. 다 동일한 감정, 공감을 갖고 있다. 그게 평등하다. 근데 민주주의의 굉장히 기본적인 그 정치 사상도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감과 이것이 공동체 이론으로 나간다라는 걸 이제 쭉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따가 진전돼 나간 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성이라든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게 판단된다고 하는 그러한 걸 통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공감의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대 이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이 버락 오바마라는 미국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이전에 그 조지 W.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아주 미국 사회적 양극화로 나눠졌었죠. 지금도 트럼프가 아주 나눠버렸잖아요. 조 바이든도 이 오바마와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했지 않았어요. 민주당의 아주 미국 민주당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면 좌파에서 이 중도로 오게 되는 과정에서의 선거 캐치프레이, 선거 슬로건을 통해서 집권하게 되는 집권 프로그램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바로 공감의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공감의 정치는 중도층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장할 수 있는 양극화라든가 진영 논리라든가 이런 걸 버락 오바마가 공감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샤츠나이드라는 학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학자인데 이 사람도 결국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그 밑에 하여튼 뭐 보편적 용액이 공감이다. 협력과 화해를 증가시키는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포용과 협력의 정치. 이게 누구나 다 바라는 바죠. 잘 못해내죠. 그죠? 권력을 잡으면 한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 다 성공한 대통령들은 이 포용과 협력의 정치를 해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그 현대정치사를 강의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요즘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그냥 뭐 좌파가 했다고 말이 많았잖아요. 아주. 근데 김대중이 집권 나서 초대 비서실장은 김준건이라는 울진 봉화에 있는 사람을 썼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박정희를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진영이나 진보진영이나 김대중의 생각과 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 한번 포용과 협력의 정치를 해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뒤집어봐야겠지만 하여튼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타각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뭐 주역의 감흥 정치라고 해서 이런 부분도 나온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의 정치에서 이런 포용과 협력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잠깐 제도를 하면은 이 포용과 협력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하려면 이제 권력이 좀 분산돼야 된다. 권력이 분산되는 집중되는 걸 막아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이번에 실패했던 연동형 비례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지만 사실상 이러한 포용과 협력 정치가 제도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감과 협력에서 중요한 두 번째는 사랑의 기초인 겁니다. 사랑. 공감은 조금 더 발전된 개념으로 가면 동정심이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동감하는 거죠. 동감.
그게 이제 동정심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맹자의 측은지심인데요. 이 맹자가 이제 그 왕이 해선왕인가요? 소가 끌려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 해선왕이 불쌍하잖아요. 소가 죽으라 하니까 저 소를 양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했대요. 동물에게도 아픔 그 공감하는 그러한 동정심이 있다. 그래서 맹자가 당신은 진짜 정치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겁니다.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치. 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복지제도로 가는 겁니다. 복지의 확충이라든가 이번에 코로나19의 2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로 다 줬어요. 우리가 뭐 100만 원 받으신 분도 있고. 근데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갔어요. 직접적 피해를 받은 사람한테 줬거든요. 중소상공인, 뭐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수고용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사람 내가 보기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논란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된다 하는데 더 축소되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한테. 근데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죠.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안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하면 결국 모든 사람한테 이러한 측은지심이 다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마 굉장히 그 인간의 감정인데 지나가는 아이가 막 차가 오는데 거기에 칠 것 같다. 그럼 막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건 아니죠. 그 아이를 구하겠다라는 이게 공감 능력이라는 건데 거기에 내가 그 아이를 구해서 내가 TV에 난다 언론에 난다 이런 거 있어서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가서 구한단 말이죠. 이런 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살려나가는 게 공감의 정치다. 그것이 이제 복지제도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다음 장 볼까요? 그리고 공감의 정치에서 또 하나는 여론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민 공감 정치에 연결되겠지만은 이 공감의 정치를 위한 제어적 정치, 소통이죠, 소통. 이게 불통이 아니고 막혀 있는 거 아니고 상대방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나하고 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A당 원내대표가 B당 원내대표하고 맨날 싸움박질 하지 말고요. 과거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밤에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고 막 그랬어요. 낮에는 막 싸우다가.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낮에 만나서 네가 오르니 저가 오르니 이러지 말고 밤에 전에는 그 정치했던 분들을 보면 밤에 만나서 많이 그냥 술도 한잔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서로 간에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감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감정. 아무리 뭐 하여튼 뭐 그게 표의 득실이라든가 정치적 이해감과 달려도 이 감정으로 서로 간에 아유 그거 맞지 않아 좀 합시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은 합의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합의안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니 되옵니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신하는 아니 되옵니다. 사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끝까지 임금에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충신들이. 충신이라는 게 뭔가요? 충자라는 게 중심을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소제도. 광화문 광장이 원래 상소하는 데였잖아요. 상소 임금에게. 그냥 무릎 꿇고. 언관제도. 또 격쟁 상원. 격쟁이라고 해서 우리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행차를 하죠. 행차를 하면 수원성까지 갈 때 오면 국민들이 뛰어나 백성들이 뛰어나서 막 그냥 하소연 한단 말이죠. 내가 당했다. 그 자리에서 정조대왕이 그걸 풀어주고 이런 행차를 계속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소통을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죠. 현대 정치에 와서는 결국 이제 지금 뭐 매주마다 월요일이면 리얼미터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이 어떻습니다. 지지율 쫙 설명한단 말이죠. 또 금요일날은 갤럽에서 소개해요. 또 뭐 이번에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거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은 여론을 내놔요. 그러면 그걸 정치인들이 보고서 야 지지율 떨어졌다. 큰일 났다. 내년 선거에서 망한다. 그럼 다른 정책을 또 내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현대 정치에서는 여론을 중요시하는 정치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상 공감 이론의 바로 연장선상이고 현실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즘에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추이를 볼 수 있게 빅데이터로 해서 SNS에 이런 접속 건수라든가 조회 건수 이를 갖고도 빅데이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공감대와 공론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민심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게 공감대인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2016년도인가요? 매번 선거 때 보면 여론조사를 하는데 선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론조사와 선거의 불일치인데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총선을 하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인가요? 네,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석권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패배를 해버렸어요. 선거와 여론조사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심이라는 건데 민심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쫙 이고 있다가 이 공감대를 쫙 형성하고 있다가 딱 드러날 때 딱 드러납니다. 네. 네. 그래서 딱 응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심. 민심은 오랫동안 형성된 건데요. 평화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든가 억압과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2017년에 촛불혁명이 전국에서 한 1,700명이 나갔어요. 거기에는 할머니도 나갔고 중학생도 나갔고 그리고 고등학생도 나갔고 청년 누구나 다 나갔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나갔어요. 그거 왜 나갔을까요? 그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싸워왔던 광주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싸워왔던 이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보이니까 나가서 막은 거란 말이죠. 30년 동안 싸워왔던 우리의 민주화 과정을 다시 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 그 소중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혜택을 벗고 삶의 질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자유와 인권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너무나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걸 과거로 돌려버리려니까 70년대로 돌려버리려니까 다 나가. 거기 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공감대라는 거고요. 거기서 위에 틀에 있는 것이 이제 공론장.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고 오르니 틀으니 이런 형태들이 쭉 있다. 그래서 민심과 여론. 그래서 이러한 데 제가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런 민심이 발응되는 과정들. 이거는 밑에 민심이 형성되는데 한 이 정치 사상들이 사상학자들이 연구한 건 한 50년 내지 100년 주기로 민심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보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백성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유를 억압한다. 가만히 있죠. 잘못해 나갔다는 당하니까. 그러나 선거 때 딱 나갑니다. 선거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딱 그 민심을 다시 발응한다. 그래서 공감 정치란 무엇이냐.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공감의 논의 속에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공감이라는 건 신뢰다. 신뢰. 신뢰고 집단적인 협동이다. 나타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인류의 발달과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고 이 감정으로 이루어진 이 공감 통해왔고 정치도 그거를 본다는 거죠. 이성이라든가 논리, 뭐 정치 이론, 뭐 샤슈라이더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얘기했다. 이거 갖고 정치인들 정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 아 이번에 낸 편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감각이 있는 거죠. 정치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걸 한다. 그게 바로 공감 정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안 맞는다. 그것이 쭉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공감 정치라는 것인데 그거에 반하게 되면 쫓겨나는 거죠. 이제.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가서 아이고 걔네들 7시간 동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구명조끼 입고 있었잖아. 딱 보는 순간에 국민들은 아, 저 사람은 공감력이 없는 사람 아니야?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보여줘요. 실제로. 이렇게 정치인에게 공감력이 없으면은 그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선거라든가 이런 데서 응징받거나 예를 들면 심판받게 되는 이런 과정들로 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 국민 공감 정치라는 것은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중심 정치다. 우리 이제 예로부터 내려와 있던 뭐 석경이라든가 공맹사상의 성리학이 아니라 공맹사상에 있는 민요방법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장 가볍다. 그리고 임금은 백성의 공복이다. 이런 백성 자치론 또
천하의 나무에서 귀한 자 다 평등하다. 이런 게 우리 오랫동안 내려온 우리의 민주주의적 사상이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서양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떨어지고 나서 싱가포르의 이강용 수상과 논쟁했던 게 있죠.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거리인데 거기에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동학의 사상과 공맹 사상에 입각한 이 민주주의적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의 이강용 수상이 동양에서는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반박하는 글인데 그것이 그대로 다 우리한테 사실상 내려놓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5년 해방되자마자 바로 우리는 보통비밀 4대 선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짧은 기간에 민주화라는 걸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가장 세계에서 선진적인 제도적 민주주의 틀을 갖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요.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다. 국민사관이라는 것은 이념이라든가 좌우 이데올로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국민과 정부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게 바로 국민사관이다. 그리고 백성과 기쁨을 같이하고 백성과 고통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정치 현실이기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라든가 정치적 담론으로 그리고 정치를 움직이는 사실상 본질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갈 건가의 정치의 능력인 것이고 정당의 능력인 것이고 대통령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넘기면요. 그래서 과연 AI라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쭉 피력한 말씀드린 정치의 본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쭉 정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주제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다음 교수님이 더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것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뭐 높은 효율성과 낮은 비용을 위한 자동화. 이게 가장 인공지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우리한테 지금 생활상에 사회상에 미치는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정치 분야에 이런 거 어떻게 미치느냐. 그래서 2017년도에 뉴질랜드의 닉 게리스라는 사람이 샘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어요. 그래갖고 이 막 페북으로 이 사용자들하고 토론을 한 거예요. 복지 문제, 사회 문제 뭐 이런 거에서 토론을 한 거예요. 쫙 토론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샘은 정치적으로 중립화돼 있고 그리고 투명하고 이 인공지능 정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 뇌물 받아먹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깨끗하다. 그리고 판단도 상당히 중립적으로 한다. 이 인공지능 정치인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로바마라 그래서 이 로보트하고 오바마의 합성어입니다. 그래갖고 각종 데이터들을 2025년 개발 목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요. 각종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거죠. 다 입력을 해갖고 이 정치적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만든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 목표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의사결정 당파성이라든가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중립적으로 그리고 부정부패 그런 거 없겠죠. 이 뭐 로버마가 뭐 돈 받아먹겠습니까? 로버마가 돈 받아먹고 어디 허가해주겠어요? 이런 거 안 해준다 이거죠. 아 모르죠. 로버마를 움직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진전된 부분들이 있고 또 미래가 얘기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제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긍정적 효과 요거는 이제 제 학습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정치와 인공지능 관계에서 연구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굉장히 디지털 자유주의가 확대한. 이게 뭐냐면 정보가 일부 정치인들, 일부 정당인들, 일부 권력자들만 갖고 있던 정보가 공개되는 거죠. 다 공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자유주의, 그다음에 시민의 정치적 참여 이런 부분들이 확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시민과
어떤 정부와 민간 영역이 하나의 인공지능이 되는 이걸 매개로 해서 중요한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 국민의 삶이라든가 정치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시민 참여 확대된다. 이러한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능 정부다. 공무원들 어떤 한 부분만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 아주 기존에 있던 데이터라든가 또 정책 결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된 AI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정부도 통합화될 수 있고 시간도 아주 결합될 수 있고 정책 결정도 아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예측도 간단한 부분이 간다는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들 정치 분석 알고리즘 같은 것도 있죠.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검찰 개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골치 아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딱 기존의 데이터 검찰과 권력과의 싸움이라든가 그리고 검찰 개혁의 중앙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인지 검찰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예를 그 제3의 권력들을 제3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건지 기존에 했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각 정부마다 다 검찰 개혁을 한다 했었거든요. 그 데이터 갖고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면 그러나 부정적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 효과 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디지털 전체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데이터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건 뭐냐?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알고리즘의 어떤 그 수치 같은 걸 느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게 상당히 위험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정보 독점 또 여론 조작 가능성도 있다는 그리고 이게 이러한 점들 그리고 이제 민주적 공론장이라든가 이런 게 약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계와 데이터가 인간의 감정을 대체할 수 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과연 이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낼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인공지능과 정치가 과연 정치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치를 국민들이 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고 뭐 그런다 그래도 과연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우리의 어떤 사회들 대립과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이해관계 간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정치 영역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국회의 대표성. 대표성이 있는 거죠. 국회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다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의제 민주주의니까요. 그다음에 정당. 정당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반응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이 얘기하는 국민에게 반응성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과연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들. 굉장히 아주 높은 인간의 머리 좋다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상당히 경험과 능력과 그리고 어떤 그 노하우들이 굉장히 결집되어 있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인데 그리고 이분들도 많은 훈련을 받았고 또 선거에서 떨어져도 보고 국민들한테 비난도 받으면서 만들어진 DNA 속에서 만든 능력인데 그리고 이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역할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한다고 해도 이러한 순기능과 이러한 공동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는 거죠. 갑자기 정치가 날아가 버리면은 그죠? 국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는 굉장한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쌓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할 이제 중요한데요. 정치에 있어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이러한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발전된 공감 능력과 집단 협동 이건 계속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과연 인공일반지능이라든가 초인공지능이라든가 강인공지능이 과연 이런 부분들을 대신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저는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주주의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있다 그래서 야 민주주의 해 딱 해서 정치적 중립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죽었고 또 이제 그 투쟁을 했고 그 속에서 제도적 민주주의가 만들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적 제 권리와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상황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 도전해 오거든요. 이것을 국민들이 막아내고 그리고 그 위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 실질적 민주주의로서 인간에 대한 행복이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들이 쫙 남아 있는데 이게 다 정치 영역인데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인공지능들이 대체할 수 있을 거냐는 문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정치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인데 그 감정이라는 부분, 이성만 갖고 정치한다 그러면은 뭐 인공지능은 대체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정서라든가 국민의 감정을 모아내는 작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좀 허망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나는 뭐야 도대체 그냥 혼자서 과연 그런 것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냐 빈그릇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협치 정치와 인공지능의 협력적 관계 굉장히 높은 수준이겠죠. 이것도 예측하고 분석하고 위기가 닥치는 부분에서 경고해주고 이 A정당 이렇게 당신들 정책 피다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망해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기존의 모델 갖고서 제시한다든가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상당히 예측 가능한 정치 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또 평등성과 공개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뭐 소박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올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내용들이 좋고 저희들이 몰랐던 정치 세계를 다시 한번 에이어야 접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한동대학교 이재영 교수님께서 4차 산업 시대, 혁명 시대에 저희들의 인공지능과 창의력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상당히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창의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또한 이재영 교수님이 또 풀어가 주시겠습니다. 자, 이재영 교수님을 또한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사실 제 전공은 이제 에너지공학 쪽이고요. 뼛속 깊이 엔지니어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창의력에 관한 주제를 우리 백날 원장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창의력 강의는 좀 많이 했었는데 인공지능하고 창의력이니까 아주 거의 머리가 터질 뻔했는데요. 아마 우리 유 교수님도 똑같은 아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게 돼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물고기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그 개복치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개복치는 상어 종류일 거예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바다에서 편안하게 유유자적하는 물고기고 이것이 크면은 뭐 한 2, 3미터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포항의 죽도시장이라고 경북 제구의 그 시장인데 거기 오시면 개복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다 와서 한번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개복치가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 별명을 개복치라고 부르면 되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개복치가 지금 이제 바닷속에서 지금 공기방울 두 개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복치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인공지능하고 창의력,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에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창의력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주로 하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급장 떼고 막 떠드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 저 사람 아이디어가 서로 충돌하면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정치에서도 그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얼핏 들으면서 로바마가 만약에 이거를 다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그 쟁론이 없고 이럴 것이다.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정치 오늘 이제 말씀하셔서 저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진짜 여지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그 논쟁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그 산고를 겪고 있지 않은가. 여지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수입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정말 민주화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산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아이디어의 충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창의성에서. 그렇다 그러면 인공지능에서는 어떻게 아이디어 충돌을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안 넘, 아, 예, 예. 여러분들 그 저기 디자인 띵킹이라는 거 이제 학교에서도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디자인 띵킹에서 디자인 띵킹을 갖다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회사가 아이디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아이디오 회사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이제 두 개의 이 삼각형을 만들었는데요. 확산적 사고, 일단 생각을 갖다 쫙 벌리자.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생각 중에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문제를 선택하는 컨버전스, 수렴적 사고. 이것이 이제 그냥 문제 정의고요. 요게 또 한 바퀴 돌면은 이것이 또 확산적 해결이죠. 프로토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을 시장에 적용하는 것. 요 두 개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을 아이디어에서 얘기한 그 디자인 띵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하도 요즘 강연을 많이 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되게 아이디어라는 그 회사가 되게 재밌어요. IDO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T자를 붙이면 이디엇이 돼요. 그게 멍청이라는 뜻인데 T자를 딱 띄워가지고 아이디어. 그런데 아이디어는 또 그리스 그 말로 하면 유니크한 거예요. 굉장히 그 유니크한, 고유한 이런 뜻도 돼요. 사실 멍청이도 고유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런 것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제가 창의성 관련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산적 사고를 하는 것이 상상이다. 이매지네이션. 우리가 생각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상상 속에서 이것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인테그레이션, 융합. 그래서 저는 이 그러니까 이매지네이션과 인테그레이션 능력이 AI가 이거를 가지게 된다 그러면 AI도 아마 어떤 종류의 창의성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인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AI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다음.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상상을 하느냐. 인공지능은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 보다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상상을 다 하시잖아요. 꿈도 꾸시고. 그죠? 그래서 이매지네이션의 그 이마고라는 이 어원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배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을 때 그거를 까보면은 거기에 나비가 나오는데 애벌레하고 나비 사이 중간에 어떤 모습이죠. 그 껍질을 까고 있는 그 번데기의 껍질. 그거를 이마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덮죠. 수의. 수의를 덮은 거. 또는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의 그 관에 보면 관 위를 덮고 거기 사람의 모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은 그 사람은 아니죠. 시체는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이마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미지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매지네이션이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감상이죠. 제가 이제 고려청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감상하는 건데 제가 고려청자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고려청자를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거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이매지네이션은 생각 속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천 수백 가지를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연필을 하나 보셔도 이 연필 하나 갖고 상상할 수 있어요. 연필을 잡은 손, 그럼 어떻습니까? 연필을 나라고 생각하면 나를 잡고 있는 손이 있나 보다. 어떤 신의 손길,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이 연필을 보면 그 연필 심이 있잖아요. 그죠? 연필 심이 없는 연필은 연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연필 심을 보면서 코어 밸류,
나의 코어 밸류는 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필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연필을 그 인공지능한테 줬을 때 인공지능이 신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자기의 코어 밸류가 뭘까를 상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챌린지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것은 가오리입니다. 가오리를 이렇게 들고 나면 굉장히 빵긋 웃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저희 가끔 홍어 그걸 먹는데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도 이제 그런 종류인데 김훈이라는 그 카레노레를 쓴 소설가가 울진에 가서 한 몇 주 동안 있으면서 소설 그 모티베이션 얻으려고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울진 시장에 가서 제일 그 관심 있었던 게 이 가오리 말린 가오리였어요. 가보니까 말린 가오리가 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웃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보면 혈관 같은 자국도 있고 그래서 김훈 작가는 그 가오리를 보면서 이놈이 동해바다에서 그 뛰놀던 그 순간을 상상합니다. 시인들의 상상이 그렇죠. 또 여기 보면 바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인 중에 이제 고려대 교수 하시는 문태순 교수가 이제 바위에 관한 시를 쓴 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네 동네 위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까치가 와서 부리를 쪼는 거예요. 감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 바위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들었던 바위, 나는 못 들었던 바위, 뭐 이러면서 그 바위 하나를 가지면서도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상상력이고 창조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용 같은 거 보면은, 그죠? 여러 가지가 조합되어 있죠. 달개 발, 그 다음에 또 머리는 사슴 비슷하고, 불이 나가고, 이거는 전부 상상의 그러니까 인테그레이션이죠. 우리가 생각한 많은 거를 조합해가지고 뱀의 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날고 여의주 뭐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 신은 바람을 펴요. 신이. 되게 황당한 얘기죠. 신이라는 것은 도덕의 기초가 돼야 되니까 딱 한 부인을 데리고 정조를 지키면서 이렇게 이 세상 모든 가족은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내 헤라가 조금만 한눈파면 가서 벌써 바람을 피고 애를 낳습니다. 왜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신을 상상했을까요? 그들은 신과 컨셉트, 개념을 매칭을 시킨 거예요. 비우티라는 컨셉트는 아프로디테라는 신 여신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컨셉트와 컨셉트가 융합될 때 새로운 컨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그 파생적인 컨셉은 지네들끼리 하면 되는데 정말 새로운 컨셉은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신의 제왕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는 바람을 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그 상상, 그죠? 신화적인 상상을 인간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왜 고대인들은 그 불가에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즐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이매지네이션이 인간에게 주는 굉장한 쾌락이 있는 두뇌 활동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도 가만두면 혼자서 막 상상을 하면서 혼자 막 즐거움에 빠져 있을까요? 걔가 즐거움에 빠졌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얘가 화가 나가지고 막 지구를 폭발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상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것일까? 과연 아티피셜 인텔리전트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다음.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인간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상상한다. 그 덴마크의 그 동화 작가 안델센이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동화를 썼잖아요. 거기 보면은 불쌍한 소녀가 어느 부잣집 그 창가 아래 내려 앉아가지고 성냥을 팝니다. 눈이 자욱히 내리고. 그 안에서는 아이들이 행복이 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오지만 이 소녀는 거기서 얼어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성냥을 너무 추워서 성냥을 하나 켰어요. 켰더니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그 큰 식탁에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놓인 거죠. 이건 뭡니까? 이 소녀가 너무나 부러워했던 그 장면이 상상된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 와가지고 너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냥이 꺼지니까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 소녀는 그 성냥을 다 키고 그러다가 결국은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죽은 시체로 발견됐다 하는 이런 소설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상상력은 결핍에서 옵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은 상상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하녀였어요. 하녀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버지가 그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다빈치를 낳습니다. 그렇게 나고 다빈치 아버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재산을 안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것이 결핍이 아니고 뭐가 결핍이었냐면 자기 엄마의 얼굴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첫 기억이 뭐냐면 이렇게 아기 담는 바구니 거기에 자기가 누워 있는데 매가 한 마리 날라온 거예요. 매가 와가지고 자기 눈을 쪼으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기를 쳐다보는데 웬 손길이 와서 그 매를 쫓습니다. 그 손길은 누구였을까요? 다빈치의 엄마였겠죠. 다빈치는 자기 엄마에 대한 그 그리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합니다. 다빈치의 그 위대한 모나리자라는 작품도 아마 그 어떤 실물을 보고 그랬겠지만 다빈치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의 그 알지 못한 엄마를 그린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갖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데 오히려 갖지 않은 사람, 그죠? 나한테 내가 지금 이제 가난해서 아파트가 없는 젊은이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돌맞을 얘기긴 하지만 이분들이 어쩌면은 미래 세계를 열어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이미지네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무언가를 갖다 이렇게 창조해내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 있는 이분은 이제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는 손정이 일본에서 돈 많은 자랑스러운 제일교포인데요. 손정희 씨가 이제 되게 엉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미국의 대학에 갔다가 이제 버클리로 편입을 하죠. 편입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거대한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매일 한 가지씩 발명을 하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발명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며칠은 발명을 좀 했는데 이제 발명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떨어져가지고. 상상도 안 되고. 그래서 손정희 씨가 한 방식이 뭐냐면 카드를 사가지고 여기다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우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섞은 다음에 세 장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 세 장을 딱 놓고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만들어줄 게 뭔가. 이렇게 했더니 발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손정희 씨의 발명 방식은 어쩌면 AI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손정희 씨는 그 전자사전, 샤프 전자사전을 맨 처음에 발명을 해서 이걸로 목돈을 시드머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 우리 들고 다니는 이 두툼한 사전하고 조그만 그 디스플레이하고 키보드를 묶어가지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했죠. 네,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 발명의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의 사이베리아 정치범 수용소가 굉장한 그 지적 곳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희 첼리스트 누구더라? 아무튼 그 사람들 거기 출신이고 거기 사이베리아 정치범 수용소 출신들이 유명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방식이 트리츠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마 공대에 이거 트리츠 강연하러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44가지의 발명 기법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그것은 러시아에 있는 그 발명 그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 발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됐느냐. 그래서 44개를 갖다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 물장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Substance and Field Analysis라는 건데요. 뭐냐면 어떤 사물과 어떤 사물이 서로 컨플릭이 생길 때 아까 이제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치에 컨플릭이 많지 않습니까? 컨플릭이 있을 때 그 컨플릭을 어떤 것이 스마트하게 엔게이지먼트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발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여러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 얘기를 듣게요. 저기 아까 보니까 우리 호남대학교 보니까 뷰티 뭐 관련된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퓸이라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이 향수의 그 향기를 내는 것은 아로마틱 오일이에요. 케미컬로 얘기하면 오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일을 물에다 타면 물에 기름처럼 동동 뜨죠. 섞이질 않아요. 그런데 물에다 술을 타면 어떻습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섞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알코올에다가 아로마틱 오일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물에다 타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향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물하고 오일이 서로 그 컴플릭이 있는데 알코올이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가서 이 물을 해결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샤넬 넘버 파이브 얘기도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바르십시오. 뿌리십시오. 예, 그 다음 넘어가죠. 그 스마트 엔게이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좀 그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리더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민주당 뭐 공화당 이렇게 서로 가치가 다른 것처럼 그런 거 빼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얼마나 규모로 해야 돼? 얼마나 범위로 해야 돼? 이게 서로 상충됩니다.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으로 해야 돼? 가치로 해야 돼?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하더라도 이거의 가치가 뭐지? 근데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돼. 그럼 이 프로그램을 돌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그 컨플릭트 때문에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정부 사업도 어떻게 보면 성과 없이 끝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좀 어떤 종류의 그 차원을 높이는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이 넓이가 줄어들죠. 이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밑바닥보다 위로 올라가면 할수록 이게 줄어들. 이게 적어지면 오히려 이 서로 간의 컨플릭트가 서로 상생을 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어떤 새 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컨플릭트를 통해서 그 새로운 거를 크리에이션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인스퍼레이션인데 이 인스퍼레이션을 인공지능이 과연 소유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라고 봐요. 차원을 높이는 부분이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오라는 그 회사에서 얘기했던 그 창조의 순환 과정, 메비우스들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이디어만 내고 말아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뭐 공상? 망상? 뭐 이렇다 얘기할 수 있죠. 매일 뭐 세계를 창조했다 버렸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창조는 임플레멘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만들어져서 그게 시행돼야 되는 거죠. 존 로크가 그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로크의 그 국가란 무엇인가서부터 해서 결국 국가가 그 국가의 기능을 못할 때는 시민은 국가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 항거권이 있다. 그 이야기에서 프랑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난 그 장정. 이 모든 것들은 그 아이디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플레멘테이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디오라는 그 사람들이 이것이 보통 사업가들의 생각이고 정치가들의 생각이고 운동가들의 생각입니다. 여기는 사상가가 될 것이고 여기는 운동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축을 더는 거예요. 이 메비우스 띠에. 이게 바로 뭐냐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에이션, 임플레멘테이션 이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인공지능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인스피레이션을 인공지능이 가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됩니다. 다음. 그래서 인스피레이션은 과연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계시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 밖에 있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뇌과학자들은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생각 밖의 생각이죠. 메타니까 넘어져. 그러면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 메타코그니션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의 생각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밖에 나와서 제가 너 지금 뻥 잘 치고 있네? 그 말 맞아?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그럼 그것이 메타코그니션이에요. 근데 제가 저한테 그런 기능이 없으면 저는 저만 믿고 저 혼자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자기 혼자 있어도 메타코그니션을 해요. 내가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외로워 있어도 밖에 나와가지고 재영아 너 심심하지?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좀 극심하게 좀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래 글을 썼어요. 책을 한 2주 동안 갑자기 뮤즈가 임해가지고 2주 동안 맨 처음에 이제 노트 한 권 썼는데 그 다음에 노트 한 권 한 권을 네 권을 써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의 사람, 글의 사람이 그때 4주 만에, 2주 만에 쓴 거예요. 14일 동안에. 그럼 그런 일은 분명히 메타코그니션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로바마가 이제 쫙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 뭐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아 이거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 그죠? 그것일 거라고요. 과연 이 로바마가 어떤 쉬프트된 점을 찍으면서 일로 갑시다를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만약에 어떤 종류의 영감을 가진 인공지능이 되려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스플릿해야 돼요. 데이터를.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는,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1854년에 런던에 그 콜레라가 창궐을 했어요. 창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콜레라는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서로 숨 쉬고 눈 마주치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그 위치, 그 지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가 뭐냐면 여지까지는 코로나가 몇 명 죽었다. 오늘 몇 명 죽었다. 이것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어디에 몇 명씩 죽었다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도에는 다른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수도 지도예요. 하수도 정보. 그래서 이 사람이 하수도 정보하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 위치를 봤더니 너무 가까워요. 이 데이터가 데이터 두 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영감을 얻은 거죠. 뭐냐면은 코로나는 수인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인공지능이 인스퍼레이션을 가지려면 이와 같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플릭을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스마트 인게이지먼트를 할 것이냐? 또는 콘텀 점프를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것이냐?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데이터 분석, 메타데이터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반고의 원작이 있고 이 반고의 그림 스타일을 다 가르쳤어요. AI.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찍어서 사람을 했더니 반고는 이렇게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느 걸 사고 싶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게 좀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고 싶을지도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사면 이거는 돈 가치가 없고 이거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그릴 수 있는데 반고흐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그리거든요. 희소성.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요세미티라는 데 갔어요. 학회 때문에 갔었는데 요세미티 그 공원을 쫙 다 이제 돌게 됐어요. 마지막 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래가지고 해발 3,400인가 하는 데를 했다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제 해발이 높으니까 한 100m마다 1도씩 떨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겨울 날씨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이제 조그만 움막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그 선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모자가 있어요. 전 대머리이기 때문에 모자에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모자가 괜찮은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그걸 집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제가 못 읽었는데 핸드메이드라고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샀어요. 핸드메이드 이렇게 써? 딱 샀어요. 딱 샀는데 나중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기 그 무슨 피자헛에 가가지고 그 모자를 이제 다시 자랑을 하면서 딱 보는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Partially handmade.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다 기계로 짜고 맨 마지막에 바느질을 사람이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핸드메이드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AI 인스퍼레이션의 앞으로 어떤 적이 될 것이다. 얘기를 좀 드리고요. 다음.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겁니다. AI가 앙트로프러너십을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과연 자기가 이제 그 모든 거를 이제 다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현실 왜곡장을 하고 막 하면서 난리치면서 지금 애플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쫓겨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앙트르프너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데스밸리를 넘어가는 용기거든요. 근데 AI한테 어떻게 용기를 부여할 것이냐. 그죠? 그때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붙었을 때 마지막 졌잖아요. 한번 졌죠. 한번 졌을 때 제가 볼 때는 알파고가 용기를 발휘한 거 아닐까. 그런데 그 판별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인간은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무모함을 인공지능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우리는 어쩌면 무모함을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긴 얘기를 이제 거의 끝을 내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인간의 창의력 하나만 더 보여주시죠. 우리 뇌의 구조가 인공지능하고 너무 다르다. 그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번연계라는 겁니다. 요게 인간이 여기까지는 파충류 뇌라고 그래요. 여러분 참새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파충류의 뇌는 전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반응하는 것들, 숨골이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굉장히 호르몬 같은 걸 내가지고 심장이 막 뛰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난 가슴이 설레는 일만 하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파충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있어. 이런 건 다 뭐냐면 생각 없이 여기서 본능적으로 지금 호르몬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샤넬 넘버 5 얘기했잖아요. 냄새가 신기한 거예요. 냄새를 맡으면 냄새를 여러분들 무슨 냄새 이게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세차 냄새. 왜 세차 냄새를 기억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차는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어렵게 살다가 비로소 생활이 좀 안정됐고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세차를 샀을 때 그 세차를 탔을 때 난 냄새를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남의 세차를 타도 그걸 타면서 옛날 그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냄새는 본능적으로 돼가지고 본능적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뭐라 하냐면은 이 대뇌 피질에서 그 기억을 추억을 불러내요. 추억을 불러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다음 예 네,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은 그 많은 것들을 갖다 연결시키고 거기서 그 컨비네이션 찾아내고 그거에서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탁월한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 영감, 앙트로프러너십이라는 이 영역을 수용하려면 많은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근데 거기에 더 붙여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냄새, 맛, 소리 이런 것은 이 오감은 너무나 신기하게 번연계를 통과하면서 그 우리의 케미컬 커뮤니케이션하고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다음에 운동도 있어요. 우리가 동작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그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AI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 가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저의 얄팍한 그 제가 비록 엔지니어이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AI가 최고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그 뭐 간지럼 이 정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인스파레이션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됐고요. 이제 또 많은 또 의견을 주실 우리 학생님들도 준비하시고 단장님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지금 두 분의 강연자들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조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의자 두 개를 앞에다 세우고요. 그리고 두 분 여기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나와주시고 이쪽 하나만 움직여주시면 두 분 여기 앉아 계시고 마이크 지금 거기 예, 두 분이 그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좀 떨어져 봐야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교수님 여기 마이크 하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목소리가 커서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우선 이영호 박사님께서 먼저 교수님께서 아까 강의를 먼저 해주셨으니까 우리 인문대 학장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인문대 학장님께서 질문을 한번 주시거나 코멘트 들으신 내용들을 좀 주실까요? 자, 잠깐 그러면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의 이경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주신 두 분, 그 발제하신 교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용이 아주 재밌고 좋아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비대면 시대에 이렇게 AI적 방법으로 저자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학교 우리 백남 원장님 그리고 지금 잘 들으셨지만 조선대학교 도서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본래 제 역할은 유영하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뭔가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더 공부할 내용을 질문하라 이렇게 백남 원장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도서관에 있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늘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책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은 올해 이 3월에 이제 발간이 됐었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지난 대한민국의 정치의 그 민심을 통한 정치의 전개 과정 이거를 제가 잘 파악을 해서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을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우리 유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실 때 공감은 역지사지가 아니고 이심전심이다. 저 정말 그 말에 공감을 정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치학을 공부하거나 또는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문사철 공부하면 항상 역사 역지사지 이걸 강조하는데 역지사지는 참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내가 남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제가 앞으로 이 역지사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심전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꼭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께 공통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두 분 다 종교가 있으신지 한번 먼저 이렇게 우리가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자면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집에서 네. 뭐 아버님,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네. 절에 많이 다니셨어요. 예, 예.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요? 예,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네. 종교가 없었고요. 네. 사춘기 때 네. 기독교를. 기독교, 예. 네. 근데 저는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상당히 불교적인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이제 유 교수님께서는 그 앞에 그 포용과 협력의 정치 말씀하시면서 나의 존재가 다르니하고 사실 뗄 수 없는 관계다. 사실 이게 상당히 불교적이네. 나와 너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심전심이 가능하고 공감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 표현이 있어서 와 정말 불교의 어떤 좀 더 신체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 이 교수님하고는 다른데 아까 메타코그니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불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 이기적이고 정말 물질적인 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그것만이 사실 이심전심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두 분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크게 이 AI 시대에 들어와서 이 남과 함께하고 우리가 비대면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내 자신도 비대면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비대면이지만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공감의 능력을 기르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원장님이 주신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 교수님께 예, 이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AI 특히 이제 AI의 범위를 줄여서 우리가 정치 현장에서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최근에 우리가 2020년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윤추 이 두 분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도 과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저런 갈등을 유발할까 아니면 정말 그냥 어떤 정치 공학적으로만 할까 하는 부분이 사실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과연 거기에서도 정말 자기네 감정만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민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나를 추종하는 민심이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총장 윤 총장이든 추 장관이든 하는지 한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아, 말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공지능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로바바 입장에서요. 최근에 여론조사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은 것 같고요. 어젠가 그제 찬성한다는 의견이 한 40몇 퍼센트 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찬성 반성이 극대로 되게 나눠지고요.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우리 교수님도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진영 간의 대립이라든가 어떤 대립과 갈등 이런 부분들을 좀 추 장관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서 좀 지혜롭게 그리고 연착륙 있게 풀었다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여론조사 정치하지 말고 검찰총장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 같고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것에서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이런 부분을 했으면 참 모양새가 좋아지고 서로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측면보다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권력 다툼하는 이런 측면들이 너무 부각되고 또 언론은 또 이제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누가 이길 것이냐 도대체. 언론은 그냥 그걸 많이 다루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데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문제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는 국민들이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명분화되고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이데올로기화 됐다든가요? 이런 측면들이 지금 최근에 버려져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제3의 권력으로서 예를 들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진보 보수 정부 DJ 때부터 해서 다 이거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했는데 그게 잘 실현이 안 됐어요. 워낙 쉽지 않고 어렵고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사실상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국정운영 방향 또 정권의 정체성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잘 이게 풀기가 어려운 거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집단적 권력, 검찰주의적 검찰주의에 입각한 이 권력을 좀 완화시키고 나눈다라는 측면은 저는 민심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현실적으로
이게 정치 영역인데 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추미애 장관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는 상당히 원칙적이고 완고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정서하고 맞게 좀 국민적 설득력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풀어내면은 더 좋았을 텐데 뭐 한번 물어보니까 풀어내기 어려웠다 그러더라고 그게 도저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치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라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돼가는 과정인데 모르겠습니다 누가 싸워서 이길지 근데 이 싸움이 이제는 이게 완충이 안 될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가 뭐 아 둘 다 좀 잘해봐 자숙하고 좀 점잖아봐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게 A든 B든 간에 결판이 나야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자아 타와의 분리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에서 공감이 이게 역지사지가 아니고 이신전시라는 것은 이 주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것은 이게 갑을관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니까 주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요소가 있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 오늘 두 분 이재인 교수님, 그다음에 이제 그 이용아 교수님 두 분 정말 공감 있게 정말 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책을 많이 쓰시고 또 많이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많이 공감을 가졌습니다. 저희 우선 이제 이재영 교수님께 이재영 교수님께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가 그 인공지능과 창의성의 문제였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인스파이레이션 즉 그 영감이라는 그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결국 우리 AI라는 것도 결국은 구현은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지만은 결국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딩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AI 능력을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개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어떤 창의력 그다음에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영감 이런 것이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결국 AI도 그만큼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결국 창의력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창의력을 그만큼 높이면 높일수록 역시 영감은 더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AI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그 어떤 인스파이레이션 이런 부분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인스파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그만큼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의 한계랄까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에서 그 영감 교육, 인스피레이션 교육은 없습니다. 아, 뭐 상상 교육조차도 사실 좀 없고요.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 말만 있고 주로 이제 뭘로 대체되냐면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디자인 띵킹으로 이렇게 대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교육에서 그 상상력, 그 다음에 영감력,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좀 타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측두엽 있지 않습니까? 귀 뒤쪽에 조금 볼록 튀어나온데 여기에 측두엽이 있거든요. 이 측두엽이 아까 그 메타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한테 자기 말을 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측두엽이 근데 우리 뇌가 다 정상이지만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측두엽에 약간 이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굉장히 영감 어린 사람이 돼요. 측두엽에 이상이 약간 오면.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신의 계시를 듣는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호 같은 경우도 그 귀를 잘랐던 이유가 이제 고갱을 죽이라는 내면의 소리가 계속 들려서 귀를 자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는 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영감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미 프랙티스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불교든 기독교든 다 몽크들이 있어요. 이 몽크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의 이 생각을 비우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단순한 삶 그런 것들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신적 영감이나 또는 내면의 소리가 충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여행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순간 그 여기에 얽혀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면 다 새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만나서 뭐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어도 다시 볼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모든 걸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여행하기랄지 또는 고요하게 그 침잠한 생활, 그 침묵, 무건수행 이런 것들 불교에서도 하지만 기독교 몽크들도 그런 것을 합니다. 네. 많은 경우 요즘은 이제 막 기독교나 뭐 이런 데서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열광적인 거가 인스퍼레이션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집단 최면 같은 요소가 강하고 정말 진정으로 인스퍼레이션 키우려고 그러면 그런 그 소박하고 조용한 삶 그쪽으로 좀 나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유용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AI 관련해서 정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정말 공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AI가 정치 분야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고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AI가 어떤 결국 정치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단지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어떤 정치의 문제라면은 사람이 그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데이터를 바이어스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편의 어떤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AI가 물론 그 결정은 결국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만은 그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AI 도움으로 해서 통계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또는 그 실제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AI가 빅데이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는 다 당파성이 있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고 지역마다 다 정치적 상이 다른데 결국 저는 빅데이터도 인텐셔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윤영찬 의원인가요? 윤영찬 의원이 국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 들어오라고 해. 그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네이버에 있었으니까 알고리즘이 뭐라는 걸 아니까 이낙연 대표가 잘 부각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아, 들어오라고 해. 이제 청와대에 있는지 그대로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된 건데 결국 이제 그런 게 결국 이제 지금 네이버나 뭐 이쪽에서 알고리즘 하는 부분도 다 인텐셔널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제 지적한 건데 우리 역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 정치인, 정당이 지향하는 부분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필 때 그것을 그 빅데이터를 그 방향에서 활용해서 뭐 치수를 넣고 예를 들면 평균값을 넣고 이걸 넣는 거하고 아 복지 필요 없어 이건 그냥 알아서 다 살아야지 경쟁력 있게 이렇게 넣는 기준 가중치를 넣는 거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치적 중립성이라기보다도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과 집단이 어떻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보편성으로 나가면서 하느냐, 이런 게 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님한테 공감 정치 하는데 여성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장관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여성 정치인의 비례에 비해서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제 젊은 굉장히 또 새롭게 정치에 이렇게 진입하는 청년들이나 또한 지금 현재 지금 여성의 비율들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간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공감 정치를 할 수 있는 영향이 사실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섬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 여성 정치 희망자들이나 또 여성의 또 정치에서 관계되는 분들에게 조금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역량을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게 좀 더 좀 발전적일까, 그러한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이재용 교수님한테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교육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의력 굉장히 디자인 씽킹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뭐 비즈니스 모델, 테크닉, 그다음에 피플, 그 가운데 인터섹션이 이제 혁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과 과정이나 이제 교육 속에서 이제 또 그게 묻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만약에 만든다면 아까 인스파레이션이나 그러한 창의력을 그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스며 나오는 그런 교과 과정에 대한 것들은 혹시 교민을 하셨으면 한번 공유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해져야 되는 것, 그 제도화 시키는 게 분명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자치에서는 그게 상당히 제도화돼 있어요. 비례 정치인에서 여성 정치인이 상당히 많은 수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제도화 시켰거든요. 비례에서 몇 퍼센트를 해라. 1번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뭐 할 때 여성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그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여성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경로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 자체가 뭐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남성이 주류 사회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성비로 봤을 때 50%인데 그것을 제대로 대표성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의 대표성 부분에서 여성의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는 그래서 그것을 여성 단체에 갔을 때 그것을 법률화 시켜야 된다. 아예. 그리고 어떤 분은 헌법에도 그걸 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법률화돼서 여성들이 이러면 그 대표성을 갖고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다음 사회가 상당히 균형화된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죠. 여성들이 뭐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도 있었지만 지금 뭐 대표도 여러 번 있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상이라든가 총리라든가 EU 같은 경우 지금 집행위원장이 아마 여성. 그리고 스위스나 북유럽 같은 경우 상당히 제도화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50%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대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신 건 여성의 정치라는 게 모성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 모성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성의 정치가 뭔가요? 공감 정치고 포용과 화합의 정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런 어떤 모성의 정치가, 그러니까 남성보다 여성에도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성애가 발휘되면서 사회가 그냥 안정화될 거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여성 정치인 비율이 낮으니까 제가 그저께 뭐 여성 정치인하고 밥을 먹으면서 야, 여성 정치인들은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나 모성애가 있고 좋은데 국회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니 환경이 이 남자들하고 싸우다 보면은 그렇게 안 바뀌면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모성애 있는 정치인도 몇 살 하다 보면은
호르몬이 바뀐 모양이 이게 정치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갖고 있는 모성애라든가 그런 공감의 정치가 발휘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메르켈 같은 경우는 독일 좀 메르켈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정치인을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메르켈이 독일에서 갈등들을 다 만들어 통합의 정치를 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거 아주 표본인 것 같아요. 아, 정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듣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의성 교육,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교육 제도들이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 디자인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띵킹을 가르친다, 크리티컬 띵킹을 시킨다, 프로젝트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을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공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틀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걸 아무리 오래 해도 그냥 이렇게 학점 주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창의성은 타고나는 거다라는 또 믿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교육으로 탄생한 거냐, 지가 스스로 DNA 속에 있고 이상한 애에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거는 우리 모두가 천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학점이 좋고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1등 이게 아니라 천재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genuine 아주 그 authentic한 거죠. 그 사람의 고유한 그 것이 있다.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고 객관화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 우리 모두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탤런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믿으면 그거에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꼴찌 하는 애도 얘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적 재능, 천재가 있다. 그럼 이제 교육이 뭘로 가야 되냐면 그 천재를 꺼내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이듀스거든요. 이듀스라는 건 꺼내는 건데 우리는 지금 에듀케이션 뭐냐면 집어넣고 얼마나 들었는지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혁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이 또 저한테 특명을 주셔가지고 글로벌 에디슨 아카데미라는 그 앙트로프너십 스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그 무리한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1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그 학생들도 저를 싫어했고 교수님들도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뭘 많이 얘기했냐면 아까 얼핏 말씀드린 거예요. 상상력은 인문학적 상상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돈도 안 들고, 그죠? 시인의 그 언어들에 녹아 있는 상상력. 화가만 해도 그게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 어려운데 말은 얼마든지 뭐 세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스퍼레이션 교육은 사실은 이제 종교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젊은이들한테 무조건 뭐 열정이 있어야 돼 막 이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법정 스님이 열정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아주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열정과 그 소박함 이 두 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콤플릭이 있는 인간, 그 불덩어리가 있으면서 한 곳에는 텅 빈 게 있는 불덩어리 가운데 구멍이 난 인간, 이런 인간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냥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네. 그때 안 쫓겨났으면 아마 제가 뭔가를 지금 보여드렸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선은 지금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오셨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한테 한마디씩 그래도 우리 이제 미래를 짊어질 대한민국을 짊어질 우리 청년들한테 또 이 정도의 이러한 것들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라고 저자의 눈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용하 교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시고 제가 볼 때는 마이크를 이재영 교수님 먼저 잡으셨으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저는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로 다시 가라 그러면 제가 선뜻 가고 싶을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저는 진짜 아주 정말 비참했어요. 실연도 당하고
뭐 그래가지고 진짜 죽고 싶은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이렇게 살아 있고 또 그다음에 제 인생이 이제 지금 오니까 뭐 이렇게 백란 원장님들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들 죽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힘내고 버티고 버티면은 여러분들 시대가 올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교수님.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나가던 놈이나 못 나가던 놈이나. 그리고 먼저 이 청년들한테 되게 죄송스럽죠. 지금 그 교수님도 저하고 비슷하신 때 같은데 그때는 한 인상이 열 번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무서운 게 없었는데 진짜.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대학에서도 보면 학점 뭐 A뿔이냐 A냐 B뿔이었으면 A 좀 해주세요. 뭐 큰일 납니다. 이런 우리 때는 교수가 죽건 말건 그냥 알았어. 나는 내 생을 살 거야 그랬었는데 이렇게 청년들의 삶이 팍팍해진 거에 보면은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 그 국무총리에서 하나의 청년 특위도 구성돼서 국가에서 이제 그런 것도 한다 그러는데 저는 뭐 실패하더라도 꼭 20, 30,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간다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번에 뭐 자꾸만 떨어지고 미끄러져서 24시에서 알바하더라도 40, 50 넘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인생이다. 그러한 준비를 꾸준하게 자기 거가 자기 거를 만드는 남의 거가 아니라 내 거로 승부하는 그러한 축적된 부분들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깊은 감동을 주시는 메시지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딱 3시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호남대학교와 주선대, 주선대학교와 호남대. 정말 공유의 모델을 정말 저희가 만든 것 같고요. 정말 토크 콘서트라는 정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한 것 같아서 우선은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멀리서 서울에서 포항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호남대학교의 첫 번째 콘서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